저도 참 재밌는 게 유아양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 왜요? 우리 유아양 민찬군이 나오는 순간 유아양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유아양 우리 민찬군의 무대 어떻게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 처음에 뭐지 그 종이 넘길 때도 그렇고 춤을 너무 잘 췄어요 진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민찬군이 한번 우리 유아양한테 좀 춤을 춰주게 되면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서 168 넘어가면 저 정말 어떤 노래 준비해줄까요? 아 락? 락이라고 스키즈. 아, 스키즈 노래 있나요? 야 잠깐 스키즈 얘기하는 순간 유아의 심박수가 107까지 올라갑니다. 진심으로 하네. 아 몰라요. 주세요. 와. 아주 보물 같은 친구였어. 아니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지금. 어떻게 태진 삼촌 무대보다 더 떨렸어요? 안 나가. 아 애들은 거짓을 못, 거짓말을 못하죠. 어떻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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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요. 애써 말하는 게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니 민창구 아이도 춤도 이렇게 잘 추는데 그래도 신성이 형이 그렇게 좋아요? 네. 제일 좋아요? 네 왜냐면 그 못 먹어도 고할 때 춤이 그래도 좀 빡센 편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 결과 발표해야죠. 자 신성 씨의 최고 심박수는 130점이었고요. 자 둘이 합쳐서 합산은 245점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아 잘했어.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되면은 대역전 없이 조금 비즈니스 부럽다, 거진 거풀이 299점으로 1등입니다. 이렇게 안 맞는다. 이렇게 안 맞는다. 과연 박스에 뭐가 들었을까 오늘? 돌멩이 들어있으라고. 돌멩이가 들어있나? 벽돌 벽돌. 1등 팀에게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둘이 오붓하게 파티 즐기시라고 두근두근 커플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축하하는 마음에 유아가 아주 짧고 굵게 축사를 하나.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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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짓 사랑하지 마세요. 두 분 진짜 커플이 되실 생각 있습니까? 자.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아니요. 예. 해가지고 지금 예니어에서 예니어. 에이 그 김중현. 와, 아 명곡 나와요. 말도 안 돼. 목소리가 똑같으셔요.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면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너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영로의 전화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면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